아니 옷을 그렇게 입고 갈 거야? 옷 갈아입어야지. 뜨지만 뜨지만 학교 갔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내 몸에 아니 이거 가리는 거야. 가리는 거. 아 TV 내일은 3월 9일 수요일이지? 수요일 내일 학교 가요 안 가요? 가요. 사실은 내일 학교 안 가. 내일 빨간 날이야. 학교 안 가. 친구들이 응? 안 가 간다고 했어. 내일 친구들이 학교 온다고 했어? 응. 누가? 다. 아까 전에 집에 왔을 때 응? 내일 학교 가야 된다고 아빠가 말했지. 그거는 뚜아를 속이려고 한 거. 응? 뚜아 몰카 할 것 같아. 진짜? 응. 확인시켜줘? 내일이 3월 9일이거든?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수요일 수지아나 내일 학교 안 가. 수지야 말해줘야 되게. 아니야 말하지마. 뚜아 속일 거라니까. 엄마도 같이 뚜아 속일 거야. 뭘 속인 줄 알아? 어?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일어날 때 뚜아는 항상 늦게 일어나잖아. 뚜지가 제일 먼저 일어나지. 어? 그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어? 내일 학교 간다고 하고 어? 아침에 뚜지는 할머니 방으로 가. 그런 다음에 뚜아를 내가 늦게 깨워서 어떡해! 야! 뚜지는 아까 학교 갔어! 넌 늦게 일어나서 못 갔어 뚜아! 이렇게 할 거야. 뚜아 근데 속을까? 다른 속지. 뚜아 지금 학교 가는... 간... 속을 것 같은데? 어? 아니야, 또 학교 가는 줄 알고 있잖아. 완전 완벽히. 근데 내일 그 3월 9일 수요일은 대통령 선거 날이라서 빨간 날이야. 학교를 안 가도 돼. 무슨 날이야? 대통령 뽑는 날. 그러니까 내일 늦잠 자도 되거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다가 어? 아빠가 깨우면 싹 위에 올라가서 할머니 옆에서 자고 있어. 알겠지? 또 내가 불 칼 테니까 절대 내가 불 부르기 전까지 내려오지 마. 알았지? 또 가방 메고 내가 또랑 학교 갈게. 또한테 가보자. 너 절대 말하면 안 돼. 어? 약속해. 응. 어? 약속. 너한테도 얘기 안 해주려다가 하는 거니까. 알겠지? 절대 응. 바라지 마. 너한테. 알았지? 10시 20분인데 아직도 안 자면 어떻게 내일 학교 가는데. 내일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야. 뚜아가 있잖아. 응. 아빠가 말을 하는데 일어나 했을 때 엄청 안 일어나 또. 맞아. 자랑이야. 뚜지는 한 번에 뻘떡 일어나거든? 근데 뚜아는 한 10번 불러야 일어나.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내 귀에 소리 질러야 일어나. 아침에 뚜지는 뚜지야 일어나자 그러면 진짜 칼이거든? 한 번에 뻘떡 일어나. 뚜아는 한 10번 불러야 돼. 뚜아 일어나. 뚜아 일어나. 뚜아 일어나. 뚜아 일어나. 뚜아 일어나. 뚜아 일어나. 이렇게 해도 안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알아? 어? 아빠 불러봐. 어. 뚜지야 일어나. 어. 자 뚜아도 해보자. 뚜아 일어나. 뚜아야. 뚜아야 학교 가야지. 뚜아야 진짜 거짓말 아니가. 거짓말 아니라 이 상태로 한 10분 동안 아무것도 안 일어난 적 있어요. 대단한 녀석이에요. 내일은 좀 잘 일어나 주세요. 알겠죠? 네. 뚜아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지. 응? 뚜지야 내일 학교 안 간다고 해서 오늘 일찍 자는 거 너무 억울해요? 아니야. 억울하진 않죠? 어차피 졸리니까. 너무 바빠. 갑자기 수지 책상. 누아야 뭐해? 수지 나 다 안 챙겼니? 누아야? 응. 왜 뚜지 것까지 해줘 왜? 확인하는 거야. 지금 뭘 책임져야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해. 어? 그거 뚜지 가방 아니야? 응. 아니 근데 이거 내 건데. 뚜지 걸 다 한 거야? 내일 한다 이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다니까. 책을 또. 누아야 엄마 불 꺼야 되는데 여기. 아니 왜 평소에 왜 너 평소에도 챙겨줬니 뜨지 거? 챙겨준 적 있었지. 그래? 네 가방 내 학교 갈 거 딱 여기다 딱 놓고 이제 자자. 내일 학교를 가니까. 에이그. 내일은 수요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 빠이빠이.
아유, 왜 벌써 자요? 아유, 내일, 또아야, 내일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야. 알아. 네, 어떻게 알아? 들었지. 응? 들었지. 뉴스에서 봤어, 아까? 내일 아빠가, 후디야 일어나, 또아야 일어나 했을 때, 응? 응. 아빠 내일 한 번만 말하려고. 근데 한 번만 말하면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면 학교 못 가는 거지. 만약 늦잠 자서 학교 못 가면 어떻게 돼, 도야? 학교 못 가면 혼나. 어? 혼나. 누구한테 혼나? 선생님. 선생님한테? 나 그런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 내일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런 일 안 생겨? 그럴 일 없어? 만약에 내일 뚜아는 일어나라 소리 못 들었어. 그래서 뚜지만 학교 갔어. 뚜아 못 갔어. 어떻게? 바로 준비해가지고 바로 가야지. 8시대로 바로 가가지고 바로 가야지. 아, 그래? 그래, 8시 50분까지 쫙 가야지. 뚜아 잘 자요. 잘 자요. 아, 내일도 힘,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 휴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9시. 뒤는 또한 아직 자고 있고 뜨지는 아까 전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위로 올라갔어요. 또한은 이제 일어나면 뜨지는 학교 간줄알겠지. 뭐야? 아이, 도대체 어떻게 해? 응? 9시야. 9시. 핸드폰 보여줄까? 아니, 깨웠는데 나 진짜 10번 깨웠거든? 10번 깨웠는데 너가 안 일어나서 뚜지만 학교 갔어 지금. 어? 너 새끼야. 어떡하지? 어, 이미 늦었지 뭐. 왜? 어? 가야돼! 늦었어. 가야돼! 수학 시작하는 거 아니야? 가야돼! 왜 못 일어났어? 아까? 아빠 일어나라고 할 때? 못 들었어. 못 들었어? 근데 열 번이나 깨웠는데 수진은 한 번에 딱 일어나서 갔어 학교. 끝났네. 야, 봐봐. 잠깐만 싸놓고. 야, 수진이 갈 곳 진짜 없잖아. 어저께 너가 가방 싸주지 않았어? 뚜지 거? 네. 근데 그걸 갖고 갔어, 뚜지는.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엄마 뚜지 데려다 주러 갔지. 아직 안 들어왔어, 근데. 아까 나갔다가. 나 진짜 늦지 않았을까? 지금 9시 17분이거든? 빨리 와! 아니, 옷을 그렇게 입고 갈 거야. 옷 갈아입어야지. 됐어. 그냥 오늘 체험학습 신청하고 뜨지마 뜨지마 학교 갔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내보기 봐봐. 내보기 내보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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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리는데. 아, 정말 웃긴데. 가리는데 갔다 올게. 야, 엄마 지금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 야! 아빠, 마스크! 어. 아니야, 아빠 지금 잘못 입었다니까. 아, 아니야.
이리 와. 아, 빨리 가면 돼. 아, 와, 일로 와. 야, 엄마, 엄마 신발 신고 뭐 하는 거야? 빨리 와. 빨리 와, 너 혼자 못 가, 일로 와. 아니야. 빨리 와. 아니, 왜? 엄마가 오면 가는 거 해야지. 아빠 지금 잠옷 입었잖아, 지금. 빨리 언제 올지 모르잖아. 아빠 못 나가, 지금. 어떡해. 로아야, 그냥 오늘은 포기하자, 어? 내복 좀. 응? 아빠 사실 말해줄까? 또 뭔데? 오늘 원래 학교 안 갔는데. 어? 오늘 대통령 선거 알아서 빨간 날이야. 수정이었어. 어? 수지. 수지? 학교. 지켜. 수지 학교 갔지. 어, 사진 뽕이야. 어딘데? 수지? 수지야! 일리 와! 따뚱. 디딘. 예! 예! 오늘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디디디디디. 왜 이렇게 입었냐? 누아야, 수지는 아침에 일찍 할머니 방에 있었지. 양말까지 짝짝 입고 안 했는데. 어, 어 잠깐만, 양말 짝짝이. 뭐야? 어, 혼자 막 준비한다고. 여기 내 몸. 뭐야, 뭐 한 거야? 지금 9시 15분이네요. 야. 모자. 갔다 올게. 근데 아빠가 오늘 학교 안 가도 된다는 말 솔직히 뻥이야. 원래 오늘 가야 돼. 뭐야? 응? 뚜지도 내가 속인 거야. 아! 지금 가야 돼? 아니 사실 그것도 뻥이야. 아니 뭐야? 아니 뭐야? 뭐가 맞는 거 뭐가 뻥? 혼란스럽다. 아니 오늘 안 가야 된다는 것도 뻥이고 가야 된다는 것도 뻥이고 못 살겠네. 그러면 집을 학교를 만들어야 돼. 아 정말 웃겨. 이 몰카를 아빠랑 뚜지랑 어저께 밤에 몰래 준비했어. 너 쟤도 보고 있을 때. 학교 가는 대장동. 야, 양말 봐봐. 누가 이렇게 양말 짝짝이 두시는데. 어? 아직도 양말 색깔을 몰라? 어? 그리고 내복은 뭐야 이게? 어? 학교 가는데. 어? 왜 이런 몰카 했냐면 뚜아가 평소에 어? 아빠가 깨워도 안 일어나고 너무 늦게 일어나서 어? 진짜 오늘 한번 안 깨웠을 때 어? 빼놓고 간다. 뚜지가 아, 어? 먼저 가버린다 이런 걸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걸 했습니다. 내일부터 잘 일어날 수 있나요? 네. 진짜죠? 네. 내일부터 깨우면 세 번 안에 일어나게 알겠지? 뚜아야 일어나. 뚜아야 일어나. 뚜아야 일어나 할 때 일어나. 네! 알겠죠? 어? 네. 안 일어나면 내일도 뚜지가 먼저 가버릴 수도 있어요. 나 원래 주말에만 내가 꼴통을 해야 돼. 뚜지는 어 진짜 정석이야 정석. 주말에는 진짜 늦게 일어나고요. 근데 학교 가는 날에는 1등으로 일어나요. 하지만 뚜아는 1등 아빠죠. 하지만 뚜아는 학교 가는 날에는 꼴등으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쉬는 날에는 1등으로 일어나요. 일요일 날. 쉬는 날에만 일요일 날은 날 깨우죠. 자 어서 얘들아. 야 가방 풀러. 야 오늘 학교 안 가. 이 몰카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어저께 일찍 잔 거야. 원래 늦게 자도 되는데 안 가서. 뚜든. 야 너네 근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오늘 쉰다고 얘기 안 하지? 왜 안 했지? 아니 물론 그 너네 학교에서 너 학교에서 주는 생활 계획표는 오늘 그 신나게 돼 있는데 선생님이랑 학교에서 얘기 안 했어? 어? 친구들이랑 오늘 쉬는 날이라고 얘기 안 했어? 내일 보자 이랬어? 어제? 오늘 진짜 학교 오는 애들 있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오늘 학교 갔니? 라고. 오늘 학교 갔니는 뭐야? 오늘 학교 갔니? 오늘 학교 갔냐 물어봐 카톡으로.